오늘은 그 AB 타워에 있는 삼포로라는 딤섬집에 가서 딤섬을 같이 한번 집 사람하고 같이 먹을까 합니다. 여기 삼포르라는 곳이 있는데 아마 홍콩에 있는 그런 딤섬집 그 체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 홍콩 분위기가 납니다. 그런 이제 빨간 등을 많이 그 달아놨어요. 전등에다가. 메뉴판입니다. 삼포루. 한국말로 하면은 삼봉루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 입장에 보면은 뭐 거의 홍콩 풍경을 이렇게 소개를 해놓은 앞장이 있고, 여기는 뭐 과일 주스가 먼저 소개되어 있고, 여기는 밥하고 딤섬은 홍콩에서 주로 이제 점심 때 간단하게 먹는 음식을 딤섬이라고 합니다. 여기 탕 종류가 있고, 그다음 여기는 고기 구워가지고 먹는 거. 사오까오네, 사오까오가 있고, 그다음 여기는 면. 여기도 탕면. 이게 디엔신이 이게 이제 점심이란 점심. 점심이란 얘기야? 예, 디엔신인데 중국말로는 홍콩말로는 딤섬이라고 해요. 영어로도 뭐 딤섬이라고. 딤섬이 여기. 요 집이 그래도 호치민에서 딤섬이 가장 맛있다고 또 소개도 맛있다고 하는 집이고. 여기는 쇠고기 요리.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이니까, 죽이네요. 죽이 있고, 밥이 있고, 죽하고 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차오면, 여기는 볶음면. 차는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채소 종류, 채소 요리네요. 이쪽에는 이제 차가 있고. 이게 메뉴판인데 여기에다가 번호를 보고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표시를 해주면은 주문표죠. 그렇게 주문표인데 이게 표시를 해주면은 여기 따라가 자기들이 요리를 가져옵니다. 여기 주방이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안쪽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뒤쪽으로도 한번 잠깐 들어가 볼게요. 이게 층에 2층도 있고 한데 제법 넓은 그 식당입니다. 여기 2층도 있습니다. 2층에는 여기 지금 이제 딤섬 만두 같은 거를 이렇게 씌우고 있네요. 2층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아직 조금 이른 시간이고 또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멋지게
닭발 같은 거. 선물용 이런 거를 팔고 있네요. 1층이라 가지고 이렇게 유리창으로 바깥 풍경을 볼 수가 있고 아주 널찍하게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AB타워라고 AB타워의 1층입니다. 판매가 요즘 그 유튜브에 너무 빠져 있어요. 지금 유튜브도 조회수하고 그 시청 시간 올리려고 지금 요즘 너무 유튜브에 빠져 있어요. 아니 우리 집에다 걸어도 돼요. 우리 집에다가 걸어도 멋져. 거리가 멀어. 근데 유튜브 그런 거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저 즐겁게 살아요. 뭐 할 일 없는데. 연불이 나야지. 우롱차가 좀 더 우러나요. 우롱차를 우리가 하나 시켰어요. 우롱차가 아까 보니까 이게 얼마더라? 48,000. 48,000동. 2,400원. 2,400원. 메뉴가 나왔네요. 요거는 새우 튀김 만두고요. 요거는 저거 뭐야? 와사비 아니에요? 와사비에다가 약간 연유, 약간 섞은 것 같아요. 새콤 달콤하고 요거는 찹쌀 떡처럼 된 건데 안에 새우가 있어요. 그런데 새우를 넣어가지고 찹쌀 떡, 찹쌀 가루로 해가지고 이렇게 쪄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 복권성 요리 같아요. 복권성 요리 같아요. 홍콩에서도 뭐 다 딤섬으로 쓰지만 우리가 복권성 갔을 때 저런 요리를 많이 먹었어요. 복권성 가서 이걸 맛있게 먹었지 이 요리를. 건새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건새우하고 새콤달콤 약간 멀어갖고 고소해요. 야끼만두는 아직 안 먹어봤고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끼아직 안 해서 먹기 좋을 거예요. 얘는 시금치로 색깔을 냈고 요거는 무슨 알이네요. 알이 퍽퍽퍽 터지네요. 먹어보니까 날치알을 이렇게 까맣게 물어드린 건지 그렇고 안에는 새우가 들어있고요. 이거는 온통 새우 요리네. 우롱차인데 되게 고급스러워요. 저는 중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차는 어느 정도 알거든요. 잘 먹고 예전에는 차를 별로 처음에는 안 마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 집에 갔다 온 게 많은데 여기는 지금 다 떨어졌고 했는데 이건 진짜 우롱차가 깔끔한 맛이네요. 다른 중국 집에서 가서 먹는 거하고 달라요. 고기 완자인데 위에다가 날치알도 타고 뭐 피가 계란피거든요. 계란피로 해가지고 싼 건데 뭐 홍콩 같은 데서도 보통 많이 먹고 뭐 딤섬집 가면은 최근 많이 먹는 고기 저거 대표적인 뭐 딤섬 요리죠. 완자 같아요. 완자 요리. 은행하고 마늘하고 닭볶이하고 볶은 고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은행이 이렇게 알이 붓네요. 뭐 마늘도 그렇고 이건 딤섬의 꽃이라고 요 위에 이렇게 있는 게 관자예요. 조개관자. 조개관자를 올려놓고 위에다가 날치알을 이렇게 올려놨네요.
이쪽에 들어가는 김서연에서는 최고로 치는 것 같아요. 이거나 닭고기로 만든 동파육 같아요. 약간 근데 후추가 들어가서 약간 매운맛도 있고 강동 요리는 그렇게 많이 먹어봤는데 이건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볶음국수예요. 마지막에 나온 이거 볶음국수인데 뭐 새우도 들어있고요, 야채도 들어있고 고기도 들어있고 여러가지 섞어져 있는 볶음국수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어떤가. 볶음국수는 오리고기도 들어있고요, 오리고기도 들어있고 새우도 들어있고 강황가루를 넣는지 강황 냄새도 좀 나네요. 배추도 들어와요. 예. 오늘 식사비가 88만 동 나왔네. 그러면 한 4만 4천원. 아이고 오늘 사사로만 먹고 다. 여기 홍콩 김섬집인 삼포르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